자, 그러면 우정아 씨가 직접 그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수업하고 계시는, 그리고 자랑하고 계시는 노시 보자기의 엘레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워낙 스케줄도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10년 특집으로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노시 보자기 브랜드 네임이 노시인가요? 네. 그왜 하필이면 노시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나름 사연이 있나요? 처음 브랜드를 만들면서 네. 이름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 저는 제 뿌리와 관련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름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이 씨랑 결혼해서 이 씨가 됐는데 원래 패밀리 원래 네임이 네, 노 노씨. 씨였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노 씨로 할까 생각해서 친정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네. 근데 아빠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 하지 말라고 네,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씨가 좋아서 브랜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패밀리 네임을 그 앞에 네. 붙이신 거구나. 네. 근데 노시 보자기 그러면은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똑똑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짐작은 했어요. 아, 이게 우리 엘렌님 패밀리 네임이 노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은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야 알고 있는 브랜드고 뭘 네. 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본인이 설명하는 본인의 사업은 네.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노씨는 LA 베이스로 하는 보자기 아트 워크샵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보자기 매듭법을 가르쳐 드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하는 게 있고. 네, 메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적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네. 한국적인 데코레이션이나 네, 그런 것들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한국 문화원하고도 그래서 아마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 문화에서 팬데믹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구나. 네, 온라인으로 워크샵 진행해서 네. 100명 넘게 수업 들은 적도 있고요. 네, 또 VIP 기프트 래핑도 보자기로 그렇죠. 네, 해드렸고, 네, 재미있는 일들 많이 했습니다. VIP 래핑을 보자기로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여기 기업들 가운데서 큰 기업들이 우리 엘레님한테 부탁해서 VVIP들한테 전하는 선물을 네. 저렇게 한국적인 보자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래핑을 해서 선사하더라고요. 네. 네, 받아보시는 분들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일단 보자기가 재활용이 되는 포장지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냥 뭐 양쪽에서 네. 사각으로 묶어서 쭉 짜매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보자기가 네.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가 될수 있는 매듭이 네. 다양하다는 그런 점을 어떻게 네. 관심 있게 시작을 하셨나요? 아, 네. 보자기, 저도 한국 사람이라면 보자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랍 열어보면 다 접어진 있죠. 보자기가 다 들어있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자기로 싸는 물건들 많이 봤는데 사실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것들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고 또 미국에 살면서 한국적인 것들인데 또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도구가 예 됐으면 좋겠다. 도구가 네네 실생활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보자기라는 거를 알게 되고 또 요즘은 패브릭도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네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천들이 많아져서 아 이거 이 보자기 워크샵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보자기 매듭법을 배워서 네. LA에 돌아와서 작게 수업을 시작한
하게 됐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살펴보면요. 그 보자기 매듭법은 한국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네. 어떤 반응인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 가서 보자기 매듭을 배울 때는 굉장히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한국만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LA에 와서 보자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천이라는 게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자기로 물건을 감쌀 때 정성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넣어서 싼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도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담요로 아기를 그렇죠.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글로벌 랭귀지로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는 행위 자체가 누구에게나 어필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또 역시 외국 분들이 오셔도 너무 좋아하면서 네. 기뻐하면서 배우셔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저희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네. 최근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네. 뭐 스트로 하나, 병 하나, 캔 하나, 플라스틱 하나 무지 네. 따지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랩핑할 수 있는 도구도 네. 친환경적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일찍이 보자기라는 걸 개발을 이 진작부터 친환경이잖아. 이건 리사이클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친환경적이고 또 예전에 주거 환경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협소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보자기는 물건을 겉에서 이렇게 감싸서 또 다 사용했을 때는 다시 풀어서 접어서 보관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보관하기도 네. 용이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좀 더 거창하게 가면 그래 우리 거창한 거 네. 좋아해요. 네. 서양에는 이제 그 캐리어 개념의 러기지가 있고 그렇죠. 네. 동양엔 우리한테는 보자기가 있는데요. 이게 다 보자기도 이제 보따리 개념으로 짐을 싸서 가지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예전에는 그거 메고 학교 다녔어요. 네, 거기다 네. 책 놓고. 네, 네. 책을 쓰면 책 보따리가 그렇지. 되고 점심을 싸면 런치 막 도시락 가방 그렇죠. 되고요. 그랬는데 이 서양의 러기지 개념의 캐리어는 그 정해진 형태 속에 물건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자기는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물건을 바깥에서 감싸는 그렇죠. 네,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도 완전히 동양 서양이 다른 거를 알게 됐고 네. 또 보자기처럼 둘이 뭉실 이렇게 감싸는 자체가 좀 더 포용력이 있고 네. 또 더 대상 친화적이죠. 네, 대상 친화적이고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의 정서도 더 많이 묻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좀 대충하는 그 문화가 저는 부정적인 거라고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보자기를 싸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더 어떤 틀에 구속되지 네네, 않고 네.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네. 맞아요. 이런 보자기의 미학을 뭐 이미 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에서도 네. 관심을 가지고 네. 보자기를 많이 활용한 뭐 핸드백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자기가 들어가 있는 무슨 스카프가 나온다든지 네. 에르메스 스카프 같은 경우에도 보자기 이런 스카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관심을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이 고급스럽게 네.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이 우리 것들을 항상 일상에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네. 외국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또 특히 외국에서는 보자기라고 하면 조각보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혼동이 있기는 하는데 조각보 경우에는 패치 워크로 해서 그 아트 개념으로 대접을 받는 보자기가 조각보예요. 네. 뮤지엄에 가면은 보자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조각보. 그죠. 네. 제가 하는 보자기는 또 더 실용적인 면에서 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의 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미리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노시 보자기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NOSS 보자기. 노시 네. 보자기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시노시.com으로 들어가 보시면 웹사이트에서도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게 되면은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아마 그저 올려놓으신 사진만 봐도 네. 그냥 저절로 팔로우에 손이 갈 거예요. 네. 네. 이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자기는 뭐 병도 쌀 수 있고 네. 길쭉하게 뭐 와인병부터 시작해서 네. 사람, 책 모양 사람도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애, 네. 아기도 거기다 그저 네. 업고 다니셨는데 맞아요. 그런 모양 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포장할 네네. 수 있을까? 네네. 네, 속에 있는 물건이 보호가 되면서도 또 쌓여져 있는 모양이나 또 풀 때까지 보자기를 열면서도 그 기쁨이 그렇지.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아, 열면서까지 신경을 네네. 쓰는군요. 네. 네. 여는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네. 열어서 또 접어서 보관하고 또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물 포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잖아요. 네. 화려하게. 그런데 종이랑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종이도 예쁜 게 많아서 항상 다시 쓰려고 조심히 풀러서 접어놓고 하는데 다시 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자기 같은 경우에는 풀러서 접어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말씀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한번 저 보자기가 어떻게 재탄생되는지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특별히 번거로우신 와중에도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연하시기 위한 제품들을 그 재료들을 좀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럼 잠깐 네. 우리 저 엘레님 물도 마실 겸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한 4분만 쉬고 돌아와서 네. 바로 그럼 여러분께 어떻게 저 보자기를 갖고 아름다운 아트가 만들어지는지를 네. 직접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셔요, 엘레님. 네. 네. 이 시간은 노시 보자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시 보자기의 엘레님과 함께하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준비하신 보자기 펼쳐놓고 수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네. 저희에게도 보자기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네. 선생님이 시연할 때 따라해보라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엘레님 네. 먼저 앞에 놓여 있는 것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자기로 만든 예쁜 복주머니인데요. 새해라서 같이 네. 복주머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해 어머. 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복주머니 형태는 아닌데요. 이 그냥 보자기 한 장으로 양쪽을 묶기만 해서 이렇게 예쁜 가방이 생긴다는 거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어디 바느질한 거 하나도 없이? 네, 바느질 하나도 한 거 없이 매듭으로 묶은 매듭으로만 만든 거고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네. 예쁘네요. 옆에 있는 다른 모양들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자기 백인데요. 가방이네요? 네, 가방이에요. 얘도 뭐 바느질한 거 하나도 없이 네, 만든 거예요? 바느질한 거 없이 매듭으로만 만들었고요. 이거 천이 네. 형태를 잘 유지해 주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요. 네. 아니 우리가 한복 입고 자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가방을 저걸 들면 한복 아니라도 한복, 요즘 네. 예, 패션이랑 다 잘 어울리는 네. 거예요. 한복에도 잘 어울리고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네. 일상복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녁 네. 데이트 나갈 때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그냥 세탁기에 바로 빨면 돼서요. 아, 그렇다. 네, 네. 그거 좋다. 그 가방 모양 네. 그거 저 잘 열려요?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네. 금방 꺼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데 보자기 열듯이 그냥 이렇게 열면 되는데요. 네. 지금 LNC 가방이에요? 지금 그거? 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 그 본인 가방이시구나. 네, 그 안에 보니까 열쇠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없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웹사이트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네. 어머, 너무 예쁘다. 네. 저거는
모양이 괜찮은데 네. 막 빨아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네, 그냥 건조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어떤 쇼 프로에 출연자 한 분이 들고 나오셔서 또 한번 이야 눈길을 바로 받았겠구나 그분은. 미 주류 TV에서 한국 TV인데 넷플릭스에서 네. 방영된 아~ 네. 한국 쇼 다 봤네 다 봤네 네. 그러면 네. 사각형 포장도 가져오셨어요? 네 이번에 보자기 포장 샘플로 한번 가져오고 나와봤는데요. 네 저거 감독님 그냥... 조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 진짜 예쁘다 진짜 네, 예쁘다. 고급스럽죠. 네 사각형 네. 포장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번에 상자 네 똑같은 모양으로 네 한국 대기업 VIP 선물 포장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랩핑을 하셨구나. 네네. 받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겠네. 너무 네. 좋아하셨겠어요. 그럼 오늘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오늘 복주머니 같이 만들고 네. 또 시간이 되면 포장은 제가 시연할게요. 한번 할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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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자자자. 포장이 네. 펼치세요. 포장이 네. 펼치세요. 네. 네. 저희도 그러면 따라서 펼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엘레님 그 네. 참조로 제가 무지 똥손이에요. 네. 똥손도 금손같이 변하는 보자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자기는 다 보자기는 다 사각형이에요. 네. 이 보자기는 다 한국에서 온 천이고요. 네. 여기에 학 쌍학단이라고 하는 천인데요. 네. 학 두 마리가 여기 새겨져 있어서. 그러네. 네. 또 학은 장수의 심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좋은 의미가 있는 천이고요. 고귀함의 신분이기도 네, 하죠. 네. 네. 이 천으로도 한복도 만들고 네. 네, 저고리 치마 다 만드는 천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빨 수 있는 천이고요. 네. 손빨래 하셔서 그냥 쓰시면 되는 네, 거고. 네, 말렸다가 다리미질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럼 복주머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천이 좋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한 면은 좀 반짝거리고 샤이니한 편이고 한 면은 매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매트한 쪽이 안쪽이거든요. 아, 매트한 쪽이 네. 안쪽이고 네. 네. 샤이니한 네. 쪽이 바깥쪽이에요. 네. 샤이니한 쪽이 바깥쪽인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으실 건데 매트한 쪽이 밖으로 나오게. 아, 매트가 네. 밖으로 나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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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으로 네. 지금 보자기는 다 네모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근데 삼각형으로 접으라는 거죠. 삼각형으로 네. 이렇게 접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들고 한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으로 가져오셔서요. 한 손을 네. 네,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묶을 거예요. 어머, 나 지금 보고도 못 따라. 나 지금 보고도 못 따라. 이렇게 네, 규칙하게 잡고 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묶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지금 정원이 잘했네. 좀 짧다. 다시 갈게요. 네, 조금 네. 이 정도 네 길이가 나오도록 네. 묶어주세요. 더 길어도 괜찮아요. 더 길어도 돼요? 네네. 네. 네. 저 지금 보고도 보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건 이거 왜 그런? 이거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길게 쭉 힘을 네. 줘서 당길까요? 네, 조금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스승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손 놨던 이쪽 있잖아요. 네. 반대쪽 네. 이제 반대쪽으로 또 가셔서 대각점을 네. 잡아서 네. 네. 해서 또 한번 묶으세요. 역시 또 한번 같이 네. 매듭을 져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삼각형으로 접어놓은 양쪽을 갖다가 매듭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얼굴에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왜 양쪽의 길이가 좀 비슷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하신 네. 거는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왜 내 깡고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조물딱조물딱. 왜 이렇게 난 지저분해진 거야? 네. 선생님 거는 깔끔하게 저렇게 떨어지는데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됐잖아. 잘하셔서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이거를 여기가 이 부분이 오픈돼 있잖아요. 가운데 열려 있는 네. 부분. 가운데 열려 있는 부분을 박력 네. 있게 쫙 펴세요. 아, 가운데 오픈돼 네. 있는 네. 나머지 네. 꼭지점을 잡고 네. 쫙 펴세요. 네, 그러면서 네.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는 이 네. 접힌 부분들이 보이지 안쪽으로 않게끔 가고, 안쪽으로 네. 가면 그러면 샤이니한 게 바깥으로 네. 빠지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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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조금 여기를 이 끝을 잡으시고 그리고 양쪽 끝을 잡으시고 조금 네네. 늘려주고요. 이제 공간 확보를 네네.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 두 부분을 묶으시면 돼요.
두 번 묶어주세요. 두 번 묶는가요? 네. 안 묶여져 있었던 양쪽에 꼭지점들을 두 번. 네. 두 번. 우리가 보자기 묶듯이 진짜 네. 말 그대로. 보자기 묶듯이 네. 묶는 거예요. 네. 묶으시면 갑자기 가방이 갑자기 탄생했어요. 복주머니가 됐네요. 네, 복주머니. 저 잘 만드는 것 같아. 어, 너무 예쁘게. 어, 저 잘 만든 것 같아. 모양이 예뻐. 어, 네. 그죠?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오. 그죠? 네. 복주머니 같이 나왔어요. 네. 복 보자기네요. 네. 예뻐 예뻐. 네,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쉽죠?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죠. 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싶었는데 갑자기 확 네. 변신이 되는 네. 주머니가 됐습니다.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선물하실 네. 수 있겠어요. 김영주 씨 모양 뭐야? 어, 한 번 더 묶고. 아, 한 번 더 네. 묶어야 돼요, 선생님? 네.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네. 여기 손을 넣어서 좀 이렇게 펴주세요. 아 펴줘요? 네, 네. 안에 공간 확보를 좀 해주시라는. 어. 네. 그래서 네. 아까 배웠지만 이제 아실 텐데요. 네. 여기를 묶을 때 네. 여기가 길어지면 작은 보따리가 되고요. 네. 밑에 아래 면적이 작은 보따리가 되고요. 여기를 짧게 이 끝까지 짧게 매시면 좀 넓은 보따리가 네.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공간 확보를 그 매듭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확보가 되는 네. 거구나. 네, 그래서 넓어지면 물건 더 많이 들 수 있고, 네. 네, 작은 물건일 경우에는 길게 잡아서 묶으시면 작은 물건도 안전하게. 네. 공간이 많이 남지 않고 작은 물건을 안전하게 이야. 넣을 수 있고요. 네. 또 이 보따리의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과일 같은 거 넣다 보면 귤은 뭐 한 7개, 8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친구 집에 가실 때 과일 네. 같은 거 가져가실 때 여기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비닐봉지 넣어놓는 거하고는 네. 검정 비닐백 버려! 품격이 틀리겠다, 품격이. 네. 네. 그리고 어머. 이렇게 가져가셔서 그냥 딜리버리만 하시고 보자기 도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자기까지 같이 드려야지. 아니면 네 친구한테 보자기도 주고 다음에 친구가 또 아, 그 좋은 아이디어다. 네. 이게 네. 새해 어디 초대받아서 갈 때 네. 하다못해 과일 가져갈 때도 네. 우리가 비닐봉지는 그만 네. 네. 여기다가 담아가면 받아보시는 분 과일을 받는데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그리고 만들면서 재밌었던 게요. 네. 네. 보통 종이 포장지 하면 네. 우리가 잘못 접었을 때 그 네. 종이 찢어집니다. 망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다시 해도 네. 된다는 거. 다시 네. 매듭을 묶어보고 내가 다시 좀 조정을 해도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됐어요. 맞아요. 네. 네.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들어가는 물건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면 되고요. 야, 우리 선조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네. 네. 저런 걸 지혜롭죠. 어떻게. 그리고 또 파머스 마켓 가실 때는 네. 그냥 면으로 된 천 같은 거 그냥 하나 접어서 이렇게 가져가시 면 네. 엑스트라 백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접어서 가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미국 마켓 가서 저거 펼치는 순간 네. 너희들 뒤로 넘어간다. 어떻게 저렇게 담을 수 있어 네. 그럴 거 아니야. 와, 이거야말로 코리아 오리지널 에코백입니다. 네, 라고 맞습니다. 올려주셨고요. 네, 선생님 정확한 표현이세요. 이거 한국 에코백입니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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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김영준 씨가 만든 거 보고 빵 터졌다고. 아니래 똑같은 보자기로 앞에서 시연을 해주시면서 따라하라 그러는데도 그걸 못 따라하고 있어요. 아, 네, 비닐백 신청했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야. 그리고 김치 배달할 때 네. 이거 넣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김치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너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저 만약에 김치 비즈니스 하시면 네. 이거 그렇게 그 비싼 거 아니니까 네. 한번 그렇게 보자기에 담아서 김치를 주시면 네. 김치 받아보시는 기분이 틀려질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요. 김치병 여기가 이제 입구가 좁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물건을 넣으면 잘 빠지지 않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김치병 같은 거를 써야 될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여기를 묶기 전에 네,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병을 여기 넣으시고 넣고 그 병에 맞춰서 매듭을 네, 하면 되는 거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저 엘레님 저 아무래도 김치병 같은 경우는 하중이 좀 있는데 네. 이 보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따리도 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보자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를 싼다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이런 천은 조금 아무래도 무게 감당이 좀 쉽지 않고 네, 그런 편인데 좀 면으로 된 보자기라든지 좀 또 어두운 색 아니면 김치 국물이 혹시 묻어도 충분히 커버되니까 네, 그런 천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자기 네. 주문을 네. 노시에서 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네. 보자기 갑자기 살려 그러니까 어디서 사지?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신 게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 근데 이게 물빨래가 된다고요? 이건 스카프하고 다녀도 되겠어, 이거는. 네, 실제로 어떤 네. 네. 셰프님께서 스카프로 쓰시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얼룩 같은 게 묻으면 네. 그 부분만 살짝 세제 묻혀서 손빨래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뭐 세탁기 빠시려면은 그냥 그 망에 넣어서 되게 망에 네. 넣어서 네 빠셔도 되고 그리고 네 그냥 다림질하면 되고 다림질하면은 새 것처럼 또 다시 쓰실 수 있어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주문할 수 있어요? 노시 보자기에서? 네 보자기 제품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또 대량으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대량 주문하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거 어디서 구입하나 그러니까 뭐 이걸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 네. 이불을 자를 수도 없고 제 이불을 자를 수도 네. 없고 그렇다고 한복을 자를 수는 없잖아. 네. 네. 근데 또 특별히 요 네. 문양 자체가 네. 굉장히 한국적이어가지고 좋네요. 쌍학단이라는 쌍학단. 천이에요. 네. 네. 여러 종류의 천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두께도 여러 가지고. 네, 두께도 있고 또 사이즈도. 두 겹으로 된 것들도 있고. 네. 그러면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네.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VIP 분들을 위해서 랩핑을 갖다가 혹시 요청할 기회가 있거나 네. 안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거 좀 강의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 그런 요청을 할 때 네. 문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인스타에 DM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연락처가 따로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그 전화번호 공지를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편하죠. 네. 네 그러면 제일 818 818이고요. 419 419 네. 4107 4107 네. 818-419-4107이에요. 네. 혹시 운전하시느라고 전화번호 지금 메모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네. 우정아 씨한테 카톡으로 좀 찍어달라 그러세요. 그럼 네. 우정아 씨가 따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818-419-4107번이니까 네. 노시보자기예요. 네.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말 좋은 분께 아침마당 시청자 정치자분들께는 특별히 잘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올 연말에 사실은 연말에 저희가 지난 모셨으면 연말에. 지난 연말에 네. 모셨으면 저희가 저희 패널들한테 선물하는 그 네, 선물을 부탁을 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연말이 지났으니까 네, 작년에 설날이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때 다시 저희가 그러면 우리의 설날이 다가오고 네. 있잖아요. 그때 선물은 이걸로 이 보자기 아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전하시면 품격 있게 마음을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처 외국 사람이다. 와. 거래처가 외국 기업이다. 그러면은 네. 저거 저 보자기 랩핑으로 가게 되면은 네. 네, 뒤로 그냥, 넘어간다 정말. 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네. 네.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까지 찾아갔었잖아요. 집에 네. 갔을 때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그 소품, 한국적인 소품들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계시고 장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집에 다 있었던 건데 그동안 다 서랍에 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꺼내서 그 자리에 어울리게 했을까? 저는 그 센스에 놀랐어요. 저는 저 섭외처 우리 엘레님 댁에 방문했었을 때 네. 그때 집이 아니라 무슨 미술관 들어간 줄 알았어. 근데 거기 있는 소품이 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있었던 네. 거잖아. 뮤지엄처럼 디스플레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을 보고는 얼마나 그렇게 이쁘던지 네. 이야 그 아무튼 불러주시면 또 놀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각형도 가져 나와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것만 하나만 더 네. 그리고 한번 디스플레이 합시다. 네. 제가 댁에 놀러 갔을 때 엘레니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네. 그 댁에서 네. 그 저 제자들 교육하고 있다고 수업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네. 혹시라도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네. 내가 비록 똥손이지만 네. 그래도 한번 배워보겠다 네, 하시면 네. 그게 일정이 어떻게 돼요? 수시로 가입이 되나요? 네. 수업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시간 조절해서 네. 저희 집에서 수업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드리고 이야. 안 될
될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합격 나온다. 합격훈련 난다. 합격훈련. 이제 라면을 끓이면서 이제 네 끝까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침마당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스페셜 교육 나갑니다. 네 그리고 네. 집에 못 가요. 네. 네. 합숙훈련 할 수 있고 일단 네. 대구경 집구경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세요. 집이 수업을, 거의 그런 사심으로 가면 안 거의 돼. 거의 뮤지엄이야 뮤지엄. 그거 사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일단 네.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 한국적인 미를 우리 전파하겠다는 그런 자세 좋아요. 네, 저 네. 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혹시라도 저 선생님 저 제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네. 818-419-4107, 818-419-4107로 문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 그리고 저 혹시 운전 중에 메모 안 되시면 우정아 씨한테 부탁하시면 다 찍어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가장 많이 도전하는 사각형 상자 네. 포장 네. 지금 하나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그걸 간단하게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앞에 네. 노란 거를 좀 우정아 씨 치워드려라. 네. 내가 그래야 저게 저거 자 우리 그러면은 영상 화면으로 나갑니다. 네, 아까 풀 때도 아. 예뻐야 된다고 잠깐 네. 말씀주셨는데요. 네, 끈을 이렇게 풀고 이것만큼은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네. 이렇게 잘 풀으셔서 네. 네, 이렇게 접어주셨다면 다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보자기는 사각형의 보자기를 앞에서 포장하기 위해서 펼치실 때요.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놓지 않고 이렇게 마름모 걸로 놓는구나. 네, 놓고 네. 네, 이제 포장할 박스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놓을게요. 네. 마름모 중앙에다가 네, 이제 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네, 항상 중앙에 있는지 살짝 확인하시는데요. 이제 양쪽 끝을 이렇게 잡아서 맞추는구나. 네, 중앙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 네, 이렇게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사면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자기 시작하는 점은 이 몸에서 가까운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네 개의 꼭지점 중에서 네. 접는 부분은 몸에 가장 가까운 꼭지점부터 접는 거예요. 네, 네. 네. 바깥쪽으로요. 네, 항상 네. 그거 기억하시면 해요. 바깥쪽으로 네. 접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저 매트하고 샤이니가 있는데 그 아, 네. 네. 샤이니가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안쪽이 매트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남은 부분은 안쪽으로 밑으로? 말아주시고요. 접어주시고. 네, 상자 안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옆을 접을 건데요. 네. 네. 이렇게 양옆을 접는데 그냥 그 한 단씩 네. 안쪽으로 네. 접으시고요. 안쪽으로 말아주시면 네. 돼요. 접으시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남잖아요. 남쪽 남는 부분은 안으로 말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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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저 종이로 할 때도 저렇게 남는 부분을 접거나 자르거나 네, 하는데 맞아요. 네, 저는 저렇게 그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여기를 접어서 안쪽을 조금 네. 모이게끔 하고요. 네. 위로 데리고 와서요. 네. 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안 저 그 저 그 두 네, 개가 겹쳐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구나. 네. 되고 오. 또 끈이 있으니까요. 이미 거기가 완성품인 것 네네. 같은데 또 한 번 손이 가는군요. 여기서 끈은 제가 판매하는 보자기에 끈이 같이 세트로 나와요. 아, 따라 나가는구나. 네. 네. 이건 또 댕기 같은 개념으로 네네. 끈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머리에 묶어도 예쁘고 네. 목에 해도 되고 팔목에 장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 끈이 없으시면 여기에 카드 네. 넣으셔도 되고 네, 네 그냥 뭐 장식 뭐 꽃이나 꽃이나 그런 네. 걸 이렇게 간단하게 장식하셔도 돼요. 카드를 집어넣을 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네. 만들어지는구나. 네. 돈을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리본을 이용해서 같은, 네. 네. 댕기의 개념으로 한복 고름 묶듯이 네. 쪽으로만. 아, 리본처럼 아우, 묶어서 예쁘다. 리본은 양쪽으로 나와 있지만 대박이다. 네. 우리 한복에 대박이다. 네, 한복 묶듯이 한쪽 리본으로만 네. 묶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야, 저 지금 저 물론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보기만 할 때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직접 해보려 그러면은 이상하게 왜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나는 잘 안 되지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적어도 선생님이 보여주실 때는 저거 해볼 만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네. 그렇게 넘사벽은 아닌데요? 넘사벽 아니고 누구든지 배우시면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네.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배우셔도 되고 또 네. 이게 아까 우정아 씨께서 말씀하셨듯 종이가 아니고 천이기 때문에 네. 또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창의성을 좀 발휘할 네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 있겠죠. 말을 듣지 않고 네. 또 창의적으로 하시는 제자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보자기입니다. 이야,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너무 저 그 고마운 선생님이다. 제자들이 망쳤어 이건. 네. 제가 볼 때는 따라하다가 지금 이제 엄한대로 간 거야. 네. 그런데도 그걸 창의력이라고 봐주시잖아. 일단 가위질 안 해도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네, 테이프로 맞아요. 덕지덕지 붙이지 네. 않아도 좋은 것 맞아요. 같아서 네. 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애들 학교 선생님 선물할 때 좀 급할 때 많잖아요. 맞아. 네. 차 안에서 진짜 막 싸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가위, 테이프 아무 필요 없이 천 한 장만 있으면 네. 뭐 각 네모진 것이라면 얼마든지 예쁘게 다 쌀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네, 형태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네. 보자기만 있으면 다 포장이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학교 네. 선생님들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하시죠. 네. 절대로 그 자제분은 못 잊는다 이거. 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아니 네. 이 선물은 누가 누구한테 전해지든지 간에 그 마음과 사랑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진짜 예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방도 예술로 에코백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오늘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사각 박스 어떻게 포장하는지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또 생각해보고 또 혹시 네. 청취자분들께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매듭이 있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머, 너무 네. 좋아요. 네. 저희는 네. 뭐 뭘 가르쳐 주셔도 다 지금 놀랄 뿐입니다. 네. 네. 오늘은 노씨 보자기 엘렌님과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씨 보자기라고 쳐서 그냥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도 되고요. 네. 안 그러면 전화번호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818-419-4107번 818-419-4107 엄한 것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네, 혹시라도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나 또는 네. 지금 이제 그 엘렌님께서 제공하시는 이런 랩핑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네. 네, 혹시 또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연락 주셔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뭘 배우고 싶은지도 미리 올려주시면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뭐 가르쳐주세요라고 전화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바쁘실 텐데 네. 다음 주 한 주만 더 그러면 저희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또 뵐게요. 저희가 얼마나 귀한 곳에서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